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율과 사전투표자 수를. 그게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에 예, 바로 엔진에 속하는 겁니다. 엔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와 함께 예, 선거 사기의 가장 핵심, 예, 본질, 실체, 코어를 지금 함께 여러분들 갖고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선거에서 사전투표에 몇 명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몇 달 전에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150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 추가적으로 300만 표 정도 쑤셔내야겠다. 그럼 300만 표와 관련된 사전투표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예, 한 240만 표를 집어넣어야겠다. 그럼 240만 표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2017년에 비해서 26.7%가 뛴 겁니다. 14.5%의 사전투표를 올린 겁니다. 240만 표를 추가. 여러분 이 선거도 조작이 됐거든요. 26.1%도. 이것도 여러분들 전 선거보다 조작이 됐을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더 여러분 조작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것도 조작됐고 이것도 조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가 거의 그 정상치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선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조작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거나 그렇게 고등 수학이 아니죠.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그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조작도 간단한 겁니다. 그 간단한 선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3구 대통령 선거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러면은 한 240만 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40만 표에 해당할 정도로 그냥 사전투표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240만 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전산조작으로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자 수 개수 카운팅을 목숨 걸고 막아왔습니다. 왜?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황교안 전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가 전국의 여러분들 1000군데 이상에서 그렇게 사전투표소 단위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개수하기 위해 가지고 캠코더를 여러분들 설치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 방해했지 않습니까? 못하도록.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절대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완전히 미친 나라입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2021세기에 있냐. 예, 없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다른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면 그것으로 선거결과는 끝이 납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번에는 10%를 조작해야겠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이번에는 15%를 여러분들 올려야겠다. 그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돈도 안 드는 여러분들 조작이 돈도 안 듭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는 선관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오든 안 오든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한테.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은 15%대인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놀러가든 놀러가지 않든 뭐 투표를 뭐 보이콧하든 그냥 그걸 22%도 올려버린 겁니다. 누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 나라인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아니고 자유선거관리위원회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율 결정으로 선거결과를 만들어 온 겁니다. 사전투표율 결정으로 선거결과를 마음대로 뭡니까? 예, 만들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눈이 확 뜨이시죠. 야 어떻게 저렇게 4년 만에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9% 정도 사전투표에 올랐을까. 총선에서 어떻게 14%나 올랐지 대선에 10% 올랐지 다 올린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 겁난 게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만들고 예?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다 만드는데 뭐 해가지고 아니 사전투표를 올려가지고 그리고 돼지, 개, 붕어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헤헤헤 하면서 먹방이나 찾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보니까 눈이 휙 뜨이시죠. 야 얘들이 진짜 어? 이런 짓을 했구나. 어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와가지고 나라를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는 게 복습을 해야 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카운팅하는 것을 목숨 걸고 막아왔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서 아무도 못 보게 만들고 시민사회단체가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투표장을 찾는 사람을 여러분들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캠코더 같은 거 설치하면 다 여러분들 다 방해해버리고 CCTV 다 끄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사전투표율이 계속 올라온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좌파들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 힘듭니다. 왜? 사회가 늙어가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잘 안 속습니다. 노인이 되면 좌파들 주장에 대해서 잘 안 속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죽으나 사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율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 하는 것 외에는 예, 그 좌파들이 다수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만들어 온 겁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이래서 역대 사상 최고치 앞으로 계속 사상 최고치가 나올 겁니다. 22.6%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말 고마운 사례입니다. 화끈하게 조작해가지고 예. 그냥 선거 사기의 전무가 세상에 다 드러난 겁니다. 진짜 이런 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15.09%인데 선거관리비나 22.64%를 뻥튀기 해가지고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5% 이런 조작한 다음에 예. 37,771표 확보한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 이거를 전부 다 강서구의 20개 관내 사전투표에서 예. 더불당 후보한테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일정 비율로. 예. 37,771표를 20개 동해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그다음에 거소투표 예. 더불당 후보한테
더불당 후보 1번 표 37,771표만 탁 찍어가지고 뭡니까? 전산상을 쫙 올리고 뭡니까? 투표함석에 쑤셔 넣어가지고 뭡니까? 개표소에 갖고 가죠. 가짜 다 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 사기의 핵심 포인트는 선관위가 사기 선거를 기획한 자들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전투표일만 부풀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전투표자 수가 확보가 됩니다. 가짜가. 그걸 전산조작으로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4박 5일 사이에 인쇄날인의 실물 위조 투표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중복투표 같은 걸 가지고 당일날 표를 집어넣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부정선거가. 그래서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